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인천시 서구에서 김포시 구급공무원 3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저녁 한 온라인 카페에 김포 한강로가 주차장처럼 변했다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A씨를 비난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자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의 격한 성토글이 잇따랐습니다. 김포시는 A씨가 최근 업무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낀 걸로 보고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A씨가 최근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고 온라인 카페에서 본인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며 시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